네, 안녕하세요. 앰스터의 정성 이사입니다. 여기는 진주의 진주 옥봉 LH 관리사무소고요.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많이 중공가 안 이런 상태라 건설 단계가 좀 쉽진 않습니다. 저희 MVR이 총 지금 16채널로 해서 6대가 되어 있고요. 뭐 경고 방송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지만 이런 건 이제 비상벨 시스템, 네, 비상벨 시스템도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고, 각종 이렇게 이런 뭐 부가적인 방송 장비.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 CRT 서버라는 겁니다. 예, 본체는 아까 제가 찾아봤는데 어디쯤에 이 본체를 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뭐 1동 1호기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는 CRT 서버와 저희 여기 MVR에 보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9호기 뭐 1층 문 닫고 뭐 고장 지금 아직까지는 단계입니다. 단계 지금 아직 뭐 이동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파트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아직까지 띄우고 있는 거고요.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건 지금 1호기 1층 정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세팅 범위는 설정에 들어가시면 먼저 시스템 고급에 엘리베이터 시스템 연동이라고 얘를 먼저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. 체크를 해주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벤트 쪽으로 이제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죠. 이벤트에 보시면 엘리베이터라고 있습니다. 이 엘리베이터의 프로토콜은 지금 현재 미쓰비시라는 엘리베이터 프로토콜로 연동되어 있고요. 프로토콜을 열어보시면 뭐 성빈, 네이비, 현대, 오틱스, 한진, 여의시스템 뭐 이렇게 등등등 뭐 거의 뭐 국내에 있는 엘리베이터 업체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텍스트 크기 조정은 요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. 들어오는 이벤트 텍스트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, 자 검색 범위는 우선 검색을 들어가서 이런 엘리베이터 검색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하 뭐 1층이든 뭐 아니면 뭐 1층에 이런 제가 엘리베이터 이렇게 이벤트들 중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찍게 되면 지금 들어오는 이벤트들이 이렇게 뜨고요. 엘리베이터 그리고 자동 재생을 몇 초 전부터 몇 초까지 다음 항목 재생이라는 거 있죠.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지금 한번 이벤트 검색을 바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 열림 뭐 이런 이벤트들이 쭉 들어와요. 지금 제가 사람 탄 것도 이렇게 있지만 한 6초 동안 자동 재생해서 다음 이벤트 예, 그런 화면을 또 이제 옮기고 넘어갑니다. 이 상황에서 보셨을 때 예를 들어 내가 1호기만 전층 아니면 1층만 모든 방향으로 검색을 해다오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1층 1호기에 문 정지 뭐 문 열림 제가 뭐 문 열림만 검색해다오 하면 문 열림만 이렇게 뜨게끔 되겠죠.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 6초 동안 자동 재생하면서 뭐 이벤트 1층에 어떤 사람이 어느 시점에 타고 내렸는가만 이렇게 1호기에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의 설정입니다. 이거를 하는 목적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지하에 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. 그러면 지하 몇 호기에 지하 몇 층에서 문 열리고 닫힌 상태만 다 검색을 해다오 그런 맥락을 줄 수가 있죠.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타고 내는 사람의 이제 정보를 좀 빨리 찾을 수 있게끔 그거를 연동해주는 작업이 이 CRT, 엘리베이터 CRT 연동 작업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